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세계재난 19. 3위를 발표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놓지 않은 것. 미국 파마와 싸우는 최정예 의원. 2014년 7월 17일 오전 10시 53분경이었습니다. 광주 광산구 장덕동 수원지구 갑자기 한 아파트 인근 도로변 인도에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아 저거 나 기억나. 오! 추락한 헬기는 큰 굉음과 함께 폭발, 그리고 그 헬기에 타고 있던 강원도 소방본부 특수구조단 5명은 그 자리에서 전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고는요, 전 국민이 가슴 속에 묻은 참사죠. 세월호 수색 지원을 나갔다가 복귀하던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사고 직후 소방관과 경찰들이 출동해서 현장을 수습을 했는데요.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는 훼손된 시신을 마주한 동료 소방관들. 자, 그런데요. 이때 수습 과정에서 왼손 주먹에 무언가를 꽉 쥐고 있는 한 시신이 발견됩니다. 고 정성철 기장의 시신. 마지막까지 그가 손에 쥐고 있었던 검은 플라스틱 덩어리. 바로 사고 헬기의 조종 스틱인 조종간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헬기가 추락한 곳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학교 등이 밀집한 지역인데요. 정말 수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고 정성철 기장은 죽음이 직면한 그 순간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추락 직전까지 헬기 스틱을 절대 놓지 않고 피해가 적은 곳을 향해 추락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끝났다라는 틀렸다고 생각하고 예, 틀렸다라는 생각을 한 상황에서 저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죠? 감사하네요, 마지막 순간까지. 살신 성인의 정신을 보여준 진정한 영웅들을 절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미국에도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에 시민을 위해서 뛰어든 영웅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방관 19명의 얘기입니다. 2013년 6월 28일 미국 애리조나주 야넬힐. 바짝 마른 나무에 벼락이 떨어지면서 큰 산불이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고온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불은 삽시간에 번져서 산은 시뻘건 불길을 뿜으며 용광로처럼 타올랐습니다. 정말 그 누구도 진입할 수 없는 상황. 하지만 19인의 소방관은 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는데요. 이들의 다른 이름은 바로 핫샷. 핫샷? 핫샷?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핫샷은 미국 최정예 엘리트 소방관으로요. 일반 소방대원과는 다르게 산불이 발생하면 최전방에 투입돼서 방화 차단선을 치는, 즉 산불 진압 전문 요원을 핫샷이라고 합니다. 약간 그 저기 소방관 중에서도 특수부대, 뭐 특공대 이런 느낌인 거군요. 그렇죠. 정말 핫샷의 임무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애리조나주 야넬힐 화재에도 긴급 투입된 19인의 핫샷 요원인데요. 이들은 일반 소방 호스가 아닌 톱과 도끼, 불을 붙이는 토치를 들고 불이 난 곳에 반대로 달려가서 불이 번질 염려가 있는 풀이나 나무를 먼저 자릅니다. 또 땅을 파서 경계선을 구축한 뒤 맞불을 놓아서 불길을 잡는데요. 이렇게 불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때 갑자기 예기치 않은 돌풍으로 도저히 진압할 수 없는 속도로 번진 불. 19명은 그만 그 불 속에 갇혀서 안타깝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연은 미 전역에 알려져서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핫샷 소방대원들을 향한 추모와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는데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희생된 핫샷 요원들이 20, 30대 청년들이었다고 합니다. 당신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세계재난 19 1위 공개합니다. 런던을 뒤흔든 6월의 항구. 작년 6월 영국 런던 화염에 휩싸인 24층 아파트의 모습이 생중계되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었죠. 화재가 발생한 곳은 영국에서도 가장 경제적으로 번성한 런던 한복판 켄싱턴 지구였는데요. 하지만 화재가 일어난 그랜펠 타워는 120가구, 약 600명 정도가 거주하는 곳으로 입주민은 주로 제3세계에서 온 이주민들과 난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모여있는 아파트여서 더 안타까움을 자아냈죠. 그렇습니다. 네. 자, 사망자 71명을 비롯해 무려 400여 명의 희생자를 낸 이 최악의 화재. 자, 화재의 원인은 4층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아이얼로인의 냉장고가 폭발했고 불꽃이 건물 외장재를 타고 24층 꼭대기까지 이어진 겁니다. 자, 소방차 40여 대와 소방관 200여 명이 투입됐지만 불길을 잡기엔 역부족. 결국 50분 만에 그랜펠 타워는 완전히 타버려 흉측한 몰골로 남고 말았는데요. 좀 더 빨리 진압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럴 수 없었던 뭐 이유가 있습니까? 네. 자, 켄싱턴 지구 화재 참사를 막을 수 없었던 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 진입로가 고작 한 곳뿐이었고요. 그랜펠 타워의 외장재는 화재에 매우 취약한 저렴한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또 알루미늄 사이에 플라스틱의 일종인 가연성 폴리에틸렌을 넣어서 불이 더 쉽게 옮겨 붙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스프링클러나 화재 경보기 같은 화재 대비 설비가 전혀 없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고장난 것도 아니고 아예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뭐 예고된 인재였던 건데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재난이라 더욱더 가슴이 아픕니다.